이걸 말이야, 어? 이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들이붓더라고, 그럼. 어? 당신 차 갖고 은호 씨 회사에 가서 둘이 같이 나한테 올 때까지 은호 씨 평소 때 행동이랑 똑같았다고 했죠? 응. 그 사람. 뭐? 그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그 여자 보고 나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? 누구? 아, 왜 그 이벤트 회사에서 나왔다던 윤여경이란 여자. 글쎄? 서로 아는 사이 같은데. 아, 저 아는 사이 같으면은 서로 아는 척을 했겠지. 아니에요. 어? 그게 바로 이상하잖아. 아니, 새삼스럽게 평소 때 같지 않게 뭐 손님이 만나 어쩌니 허둥지둥 나가고 그리고 차 안에서 하이파이브.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얼떨결에 은호 씨가 그 이름 먼저 얘기했다고요. 아 왜요? 아유, 당신이 은호를 잘 몰라서 그래. 뭘요? 은호는 아, 얘나 지금 나 그 미인을 보면은 그런 증세가 나온다고. 아이고, 당신도 수상해. 뭔가 있는데 지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죠? 그죠? 아, 왜 그래? 왜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고 난리야? 참나.